음소리도 나야 돼. 이렇게 울림소리가 책 그때 맞겠거든요. 여유. 책 좀 갖다 드리세요. 예. 그래서 소리까지 나는 것이 좋아요. 왜냐면 콧소리 유성음 그 울리는 것도 배워보셔야 되는 거예요. 나중에는 우리 저기 뭐야 한글이 초중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러는데 이 받침 소리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뭔 발음을 반칙밖에 안 해. 에라 만수야 되는 마수가 되는 거야. 이게 니은을 안 해주니까 에라 만수 잠깐 사이 은을 만수 이렇게 돼야 되거든. 근데 그 잠깐 사이 니은을 안 해주면 에라 만수 자기는 만수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천만에 만만해요. 은을 의도적으로 안 해주면 이게 마수가 되지 만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숨겨진 소리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니까 호흡을 탁 처음에 해갖고 여기 탁 해서 배 밑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깊은 숨을 쉬는 거야. 하고 서서히 조금씩 내쉬면서 그 내쉬는 숨에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. 들이키는 숨에 발성은 절대 안 나와. 그러니까 와 그렇죠. 음도 길게. 왜냐면 콧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숨은 소리를 찾아줘야 노래를 나중에 잘해. 아나운서들이나 되게 이제 우리 저 선생님 뚜락 선생님이지. 선생님 이제 이야기 선생님이니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을 다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.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다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. 가수들도 다 보면은 이렇게 저기 봐요. 하는 콧소리가 이렇게 다 있어요. 그거를 다 잡아줘야만 끝까지 음이 깨끗하게 들면서 그 소리가 살아요.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죠. 예, 발음의 완성은 종성에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니은, 리을, 미음, 미음 이런 유성음들을 잘 살려서 그 콧소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. 그 숨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소리를 수렴을 해서 그걸 이렇게 탁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. 자 다시 가요. 자 숨을 이거를 한 다섯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성을 해보게 해서요. 다시 좋아요. 다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간음을 내주면서
그 이제 그래서 저기 봐요 울림소리까지 해보셨어요 끝에 종성 울림소리까지 해보셨고 그 다음 이제 높은 소리에서는 앙을 해줘야 돼요 앙에서 밑에서 위로 끌릴 저기 봐요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음까지 앙 하면서 끌어올리세요 저는 이제 목이 세서 잘 안 나오는데 짜증날 때 하잖아요 그 소리까지 쭉 나올 수 있는 대로 높이 끌어올리면서 응으로 마무리를 해서 울려주세요 자 갑니다 아 저는 안 나와요. 참고적으로 왜냐면 목이 많이 쉬어서 그 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.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예쁜 목이어서 쉬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늦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. 올려주셔야 돼요. 응으로 해야 돼요. 응으로 막 올려주세요. 여기가 아플 거예요. 공명시켜야 돼요. 다시 숨을 또 몰아셔요. 자,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만 해보셔요. 아. 그렇죠. 잘하고 계세요. 진짜 그야말로 흥이에요. 흥이에요. 자, 두 번 남았어요. 저기 우리 이사님이 좀 더 이사님은 더 높여서 응을 해갖고 짜증나 할 때 짜증나는 성까지 쫙 올리셔야 돼요. 확 끌어올리셔서 확 닫아갖고 응으로 올리세요. 자, 또 들어가요. 자, 숨을 한번 몰아쉽니다. 한 번만 더 다시 또 숨을 하시면서 이제 발성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국악 발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저기 봐야 발성을 배워보시겠어요. 집에서 그 음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다 그걸 해서 공부하면 되지만 혹시 어디 가서 음을 잊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솔도레솔 생각하거나 레솔라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비슷하게 음을 뽑아주시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다시 가요. 아.
하면서 아. 마시면서 목을 축여주시고 목을 가다듬으세요. 기침 100번 기침하면 안 돼요. 한 번 기침도 10마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. 기침을 하시지 마시고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얼른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. 물을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기침이 제일 목에 나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막 화나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주 나빠요 목에. 그리고 또 격한 운동 후에 이렇게 말은 괜찮은데 조그맣게 하는 말은 괜찮은데 막 노래하고 그러면 나빠요. 목 상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먼저 관리를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목은 늘 따뜻하게 머플러 같은 것으로 감싸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. 목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목감기가 들어와요. 근데 우리는 목감기인 줄을 몰라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목감기일 확률이 크거든요. 그런데 그 목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목을 항상 따뜻하게 뭘 이렇게 감싸주시면 목감기 안 걸리고 목도 예쁜 소리가 더 유지되니까 이제 앞으로 소리들을 배우시니까 목을 좀 아끼시려면 목을 감싸고 하셔야 돼요. 아 멈사 오므려 아우 하면서 오므려